날이 더우니까 이 식물이 같이 뭉쳐 있으니까 더워서 좀 솎아주고 시원하게 통풍되게끔 다듬어주고 있어요. 아, 통풍되게끔. 예. 이 선생님의 손길이 닿아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여기를 둘러봤는데 넓기만 넓은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식물종들이 많은 것 같던데 이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여기 준비하는 데는 저 제주도 온 지는 한 10년 됐고요. 식물을 제가 가꾸고 사랑한 지는 한 35년 됐어요. 35년. 네. 35년 동안 사랑하셨는데. 네. 그럼 제가 그거를 또 느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식물들을 저에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예, 예. 가실까요? 35년 동안 장한숙 원장의 땀과 열정을 담아 수집하고 가꾼 야생초가 이곳에 다 모여 있었는데요. 16,000제곱미터 규모의 4천여 종의 식물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이 잎을 보아하니까 이게 고사리 같이 생긴 것 같은데, 고사리가 이렇게 나무에서 자랄 수가 있나요? 예, 이게 나무 고사리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저 정도 되면 한 30년씩 커야 되는 건데, 열대 식물이 되면서 이게 노지에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내에 있는 걸 바깥에다 심어가지고 적응시키면서 독용을 하려고 내다 심은 거예요. 유리온실에는 200여 종의 야생화가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핀 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라색 빛깔을 띠며 만개한 꽃이 눈에 띄었는데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이 꽃은 색깔이 정말 고와요. 오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름이 뭐예요? 예, 물봉선화예요. 아, 물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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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는 이제 우리나라 물봉선화 꽃이 똑같아요. 아. 그래서 물봉선화라 그러는데 이거 원산지는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따뜻하면은 여름날 꽃이 피어요. 색깔도 보라색이라 이쁘고. 네. 꽃도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피고. 물봉선화 옆에는 일본 국회두가 원산지인 넝쿨 가가미도 수줍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진한 초록빛을 띠는 긴구다루 역시 꽃이 폈는데요. 마치 노란 별처럼 예쁘죠? 은은하면서도 소박한 멋을 가진 야생화가 참 많았습니다. 강한숙 원장은 이 야생화의 매력에 빠져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야생화를 수집했습니다. 낯선 곳, 험한 곳을 다니는 만큼 위험했던 순간도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있죠. 네, 수불컵에도 많이 넘었어요, 야생화에. 그렇게 믿기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야생화 들리면서 설악산 가서도 딱 계곡을 건너뛰면서 돌이 하나 딱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돌이 우르르 돌사태가 된 거야. 난 처음 봤어, 그런 거를. 눈앞에서 돌이 무너지고 벼락을 맞으며 만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야생화들. 이 야생화의 매력에 빠져 그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겁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야생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매력을 여쭤봤는데요. 야생화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여름에는 이것이 다 죽었나 싶은데 봄에는 새순이 아주 힘차게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참 살았구나. 또 이렇게 기는 게 보람 있구나 하고, 꽃을 피면 더 이쁘고, 또 가을에 열매를 내면 더 이쁘고, 또 먹을 수 있어도 좋고, 또 이 싸가도 여기에 다 지가 해줘서 자는 거야, 야생화. 그래서 하나의 그 꽃으로 좋아하기보다는 하나의 우리한테 그 살아있는 예술이나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아. 네. 꽃을 유난히 좋아하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유년 시절부터 늘 꽃과 함께 했던 그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우연히 출장을 가는 남편을 따라갔던 일본에서 철쭉 분재를 보게 됩니다. 철쭉 분재를 보고 벅찬 감동을 받은 그녀는 그날부터 본격 분재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분재를 배우고 또 야생화와 고사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격 야생초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곳에도 그녀의 손길로 완성된 아름다운 분재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세월의 흐름과